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선생님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스 가이드. 이 오늘 처음으로 이 저희 촬영 시스템을 아시게 된 거잖아요. 예, 예. 보긴 많이 봤습니다. 완성된 컨텐츠는 보셨지만 예. 촬영을 하는 거는 처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처음 경험했는데 우리 그 10년 전보다는 지금 게 훨씬 좋아요. 그렇죠. 네, 그때 약간 기타맵에 비해서 조금 공장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예, 좀 그런 거 좀 계속 후닥닥하는 기분도 있고요. 근데 뭐 재밌습니다. 네. 뭐 경험한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노하우가 좀 생겨서 네. 은총이랑 저랑 약간 정말로 뭐랄까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해서 어떤 실수를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삑사리도 나고 좋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거 물이 아닙니까? 주제 자체가 좀 근데 이 비교를 하는 이유 자체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올류 에피폰 특집 세 번째 시간인데요.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가장 진보적일 것 같은 음악계 혹은 악기 업계는 살짝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깁슨이나 팬더와 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서 특이한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되면 오히려 기존 팬들은 거부 반응을 그냥 돌 맞죠? 정 맞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팬더가 깁슨보다 영리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팬더는 기존의 빈티지한 성향의 모델들을 꾸준히 만들면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기술을 녹인 모델들을 연이어 히트시킨 반면에 깁슨은 로봇 기타라든지 더스크 타이거 등 괴랄할 기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펼쳤다가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부터 다시 오리지널 스펙을 계승한 모델들이 다시 줄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 잘 나눴어요. 그 카테고리도 기가 그쵸. 막히고. 새로운 모던 시리즈를 출시하며 다소 소극적인 실험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볼 두 대의 기타도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모던한 성향을 갖춘 모델들입니다. 깁슨 USA 레스폴 모던 모델과 에피폰 일렉 기타 레스폴 모던 모델을 비교 시연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깁슨의 새로운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비교할 만하네요.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이 비교를 왜 했느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자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2002년도인가요? 깁슨의 라인업과 에피폰의 라인업이 거의 비슷하게 출시가 됐던 적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스폴 커스텀이면 레스폴 커스텀이 커스텀 있고, 뭐 스탠다드면 스탠다드가 있고, 주니어면 주니어 있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출시가 됐던 적도 있었는데, 중간에 과도기를 거칩니다. 과도기를 거쳤을 때 깁슨과 에피폰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했죠. 분리된 듯한 네.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고, 2019년부터 2020년에 거쳐서 이제는 다시 깁슨에 있는 모델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에피폰을 다시 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 모던 시리즈, 모던 시리즈, 야, 깁슨이 이 전통적인 정통성을 갖춘 레스폴 모델을 생산을 하면서도 앞서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실험들을 계속해서 예전처럼 괴랄한 기타가 아니라 소극적인 실험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 과정에 있어서 나름 이 기존의 매니아들과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킨 그 시리즈가 바로 이 모던 시리즈인데, 이 모던 시리즈를 에피폰에서 동일한 시스템 갖고 출시를 했다는 거죠. 이거 참 바람직하게 했는데 가격 차이는 물론 확 나고요. 예, 확 나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모던할 거면은 에피폰 쪽에도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실험 대상인데 좀 싸게 즐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거 이제 에피폰이랑 따로 나갔을 때는 깁슨이 막 LPJ 이런 거 만들어 갖고 그렇죠, 그렇죠. 막 50만 원, 막 70만 원대 깁슨이 있지라 에피폰보다 더 싸. 그래서 반칙도 쓰고 그랬는데 에피폰은 그래도 꾸준히 정석으로 가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냐면은 아직도 깁슨과 에피폰의 그 사이의 간극은 분명히 존재한다. 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얘기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 싸움 1등이 예. 초등학교 4학년 싸움 꼴등한테 개길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때는 나이가 네. 왕이죠. 왕이죠. 네. 그런 것처럼 에피폰에서 제일 비싼 모델을 깁슨의 제일 싼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약간 예. 에피폰이 발린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거든요. 예. 간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예. 그 간극을 메꾸지는 못했지만 많이 좁혔다라는 예. 게 저의 오늘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맞닥뜨려 싸울 수는 없지만 그쵸? 4학년한테 덤비진 않지만 4학년 애가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간다든지 그렇죠. 슬쩍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많이 간극을 좁혔고 저는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이 에피폰이 많은 분들이 깁슨을 사고 싶지만 돈이 부족해서 선택하는 브랜드였다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완전히 성향이 다른 기타다. 네, 맛이 달라요. 그렇죠? 맛이 다르기 자체가. 때문에 입맛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2020년 깁슨의 변화, 에피폰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즐겁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대게철인데 네. 대게철에 대게가 맛있고요. 홍게철에는 대게보다 홍게가 더 맛있어요. 그쵸. 근데 홍게는 되게 싸잖아요.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홍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게 안 먹어요. 깔끔하게 홍게만 다 드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러분들도 이 새로 출시된 에피폰 모델에 대해서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뭐 계속해서 병원 선생님과도 진행을 하지만 추후에 뭐 은총 씨와도 에피폰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네. 다른 특집을 또 준비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참다. 플레이어스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